자 여러분 파이널 시작합니다. 렛츠 기릿 잇. 자 지금 칩 체인지 해야 돼가지고 아직 8명 남은 상황. 후야 불러가지고. 네 여기 지금 마사지 해주시는 분이 있네요. 아. 자 칩 체인지 후 첫 번째 핸드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널 테이블 올라와서 지금 처음으로 올인 승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들에서 오픈하고 50만으로 오픈하고 갑자기 버튼에서 130, 160만 있는 분이 풀만 그리고 스몰에서 잼 나왔습니다. 160만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네. 폴드 7번 폴드요. 자 오픈입니다. 첫 번째 쇼다운 마담 파켓 쟁 마담. 와 꽉 잡혔어요. 꽉 잡혔어.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자 과연 파이널 테이블 첫 번째 탈락자가 나올 것인가? 댕 봤나 여기 댕? 에이스 세븐데 7파켓. 야 뽀뿔이네. 에이스 뽀뿔. 2번 야 플러시. 네, 야 첫 번째 파이널 데뷔 첫 번째 탈락자 스몰 빅삼. 빅에서 에이스 6 스몰에서 6, 8 클럽. 사연이 생겼네요. 86 와. 야. 야, 이게 안 끝납니다. 안 끝남. 메인 이벤트 7명 남은 상황에서 다시 게임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스몰 빅 싸움인데 스몰이 몇 비비죠? 82.5 비비. 남고 저 이만큼 있는데 안 보고 한번 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봤어. 안 봤어. 마사 막 잡혔어. 야, 잡혔어. 잡혀 버렸어. 야. 어? 마담이다 다야 가자. 안돼. 야. 야 이렇게 어려워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네. 네 소리 듣고 안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저 제호랑 저랑 붙었습니다. 에어라인드 킹파이 수리. 지금 쓰리웨이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더 올리게 저기 이석준 프로? 이석준 프로입니다. 이석준 프로 여기는 바가바가 프로인데 나만 프로가 아니네. 펍사장님이네. 저 3웨이에서 올인 박았습니다. 3웨이에서 박았어요. 야 박켓 나인 제발 안 뜨면 돼. 어, 하트도 제가 잡고 있어요. 7.8 기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해지업에 왔네요. 네, 메인 이벤트 해지업에 왔는데 여기 계시는 분이 누구 어느 분이시라고요? 광명 바가바가의 박선욱입니다. 광명 바가바가의 박선욱님 그리고 제 거 구독자시래요. 아! 그런데 10이 되게 적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인심 싸서 상금이 또 이렇게 미미. 안 물렸어. 팔 맞았네.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죠. 의미 없죠. 오! 오! 리버. 드디어 1등이다. 드디어. 아, 울어요, 울어요. 왜 울어야 돼? 아, 울어, 울어. 갑니다. 와, 이거를 쓰네요.
오늘 한국자는 뭐 먹어도 돼? 어떻게 멋있는 거지 어떡하지? 애들아 와 진짜 이렇게 마지막 포커를 하면서 메인 이벤트에서 우승할 거라는 생각은 진짜 안 해봤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1년 동안 빅스택을 오픈하고 많은 대회를 나가서 입상을 하고 파이널을 많이 갔지만 언제 1등을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메인 이벤트에서 우승을 하게 되네요. 예. 제일 고마운 건 저 유튜브를 봐주시는 많은 또 구독자분들이랑 우리 빅스택의 고객님들 그리고 저의 포커 메이트들 정말 너무 고맙고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메인 이벤트에서 이렇게 1등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제가 정말 포커 치면서 느끼는 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함께 이야기도 많이 하고 팬들 복귀도 많이 하면서 많이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저는 계속 토너먼트 도전하고 앞으로 좋은 이벤트들 그리고 저 빅스택에서 이벤트들 많이 할 테니까 많이 와줬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여로빠였습니다. 여로빠 안녕. 아 스티브 또 우리 스티브한테 해봐야지. 월클 스티브한테 구클 해도 되나요 저 구클? 구클 이제 구클이지. 구클 우승함으로써 이제 구클. 아니 약간 해내야 된다. 약간 스티브가 얘기하더라고. 안 돼 우승 아니면 의미 없어. 인정 안 해줘서. 또 우리 스티브 때문에 또 이악물고 한 게 있지 또. 한 말씀 해주세요. 여러빠 너무 축하드립니다. 메인 이벤트 우승. 몰라 그러더라고. 아 눈물 흘릴 뻔했어 진짜. 눈물 흘려야지 또. 거기서 그냥 연기자인데. 아 여러빠 화이팅. 화이팅. 안녕.